사장님이 왜 시간 끄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아 씨 연맥이는 거죠. 네 실수를 알아라 하는 일종의 벌. 어디가? 원료에 처리하러. 아빠 바이어랑 미팅 중이시지? 뭘 어쩌게. 아저씨 결정을 기다린 게 순서잖아. 오빠가 참견할 일 아니지 않나? 수아야. 어차피 다른 방법 없잖아. 아빠라고 뵐 수 있어? 결국 폐기 처분할 거 내가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했어? 아빠 왜 시간 끌고 있는지 알아? 나한테 벌 주는 거잖아. 말로는 한 번씩 쿨하게 넘어가는 척하면서. 채린아, 난 돼. 뭐라고요? 내 말 못 들었어요? 다시 말해줘요? 여기 원료액 전부 폐기 처분할 거예요. 운반 트럭고 도착할 거니까 서둘러요. 발주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사장님 지시는 받은 겁니까? 사장님께 내가 보고할 거니까 걱정 말아요. 어차피 이제 쓸데도 없잖아요. 그래도 전무님이 결정하실 일이 아닌데요. 이 원료액 민채림 전무님이 어렵게 따낸 겁니다. 납품처 까다롭게 선정하기로 유명한 업체라 민채린 전무님이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구한 거고요. 그래서요? 못하겠다 이거예요?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당장 안 움직여요? 움직이라고요? 빨리요! 근데 왜 안 들려? 안 들려요? 내 말 안 들려? 움직이라고요? 내 말 들으라고요?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원료액을 왜 폐기해? 네가 왜 나서? 여기 담당자는 나야!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눈앞에서 지워버린다고 네 실수가 없었죠? 이 원료액이 어떤 건지 알아? 돌아와서 일들 하세요. 거기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오늘부터 다 해고야! 돌아가셔서 일들 하세요. 쏙! 이 원료에 우리 제품 베이스예요. 제품을 만드는 그 손으로 없앨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민주식 사장 딸이고 전무예요. 앞으로 이 회사의 주인이 돼. 여기 민채린 씨 방판 사원이고. 자, 누구 말을 들을 거죠? 아무리 그래도 원료액을 우리 손으로 폐기하는 건 참아. 죄송해요. 돌아와서 자리 지켜주세요. 딸! 딸! 딸!